팔이 가는 것보다는 DT 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. 아, DT를 위해 모자를. 그치, 그치. 그런 거지. 나 연습은 안 했어.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승윤이. 왜 때려? 너 나한테 한 번만 더 손대면 그땐 피똥 싼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맥스에서 춤을 추고 있는 강민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경북대학교 NRSC 23기 회장 최수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고려대학교 KUDC와 펑키네틱에서 락킹을 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. 저는 원래는 스트릿댄스를 아예 몰랐었는데 대학교에 딱 들어와서 맥스를 보고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됐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 맥스가 스트릿댄스 동아리인지 몰랐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스트릿댄스를 하는 동아리인 거예요. 그때부터 조금씩 좋은 그 춤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.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노래방 진짜 많이 다녔었는데 근데 항상 노래 부르는 거 춤췄거든. 그게 더 심화과정 하고 싶어서 대학교 들어와서 동아리 들어와서 춤 배우기 시작했어요. 저는 스트릿댄스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춤을 췄는데요.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, 춤추는 게. 잘 추고 싶은 마음이 더해져서 그때 위너스 댄스 스쿨 찾아가서 막연하게 찾아가서 그 종합반을 들었어요. 동아리 원이 보는 타동아리의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이제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극적이게 해야 되나요? 이게 너 하고 싶은 말 많잖아. 너 맨날 다른 동아리 가잖아. 전 KUDT는요. 제가 처음으로 외부 이렇게 다른 동아리의 정기 공연을 보러 가면서 느낀 게 와 정말 춤을 되게 즐긴다?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로 자극을 받아서 저희 동아리 가서도 뭔가 애들한테 재밌게 쳐보자.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도 막 배틀 열어보고 막 이랬어서 그런 좋은 영감을 다른 동아리에서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저희 학교가 약간 다른 동아리랑 좀 교류가 위치상으로 힘든 점이 있는데 좀 가까운 대학들끼리 교류해서 같이 배틀 노는 행사가 있는 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저는 그냥 가끔씩 워크숍 와서 한 몇 분 들렸다 가는 식이라서 교류가 좀 힘들거든요. 약간 서운한 거 아니야? 서운하진 않아요. 왜냐면 나도 선배들 나가고 싶거든. 이제 좀 저희 동아리는 좀 빡센 게 막 출석도 너무 화목 두 번 나가는데 카운트가 세 번 되면 제명이에요. 카운트가 좋은 게 실력으로 안 보고 성실함으로 본다는 의미도 되니까 그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는 하리랑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하리가 저희를 보고 따라했더라고요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없었는데 어느샌가 생겼더라고요. 아닌가? 갑자기 역시 고연전이죠. 네,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. 이 동아리는 어떤 장르가 세다? 이거는 우리가 장르를 얘기하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왁킹. 아 잠깐만 말하면 되는 거야? 네. 아 어려워. 저 먼저 말하는 거야. 모르겠는데? 그거 없는 걸로. 다 잘. 아니. 아니 생각나는 게 루미너스랑 무디너스가 생각나는데 무디악이랑 루미너스가 생각나는데 다 동아리가 다르잖아. 맞아. 그러니까 약간 한 명만. 그래 리더 병준이랑 플렉스. 어 그럼 난 무디악에서 다 달라. 그러면은 저 요즘에 수연이랑 친하니까 비트 불러요. 저는 작년에 인디언 게스트 플레이보 워킹을 좀 기억나서. 여기 가자. 네, 다음 장르는 하나, 둘, 셋, 락킹. 딱 세 개 세 군데 떠올려. 한 군데만. 하나, 둘, 셋, KUDT. 히스, KUDT, 하리. 제가 딱 그 세 개 떠올랐거든요. 와, 대박. 하나, 둘, 셋, 하우스.
잠시만요. 나 바로 여름군. 아 여름군. 아 동의하지 못하신다. 아니요,를 반복해 나갈게요 방금. 이거 진짜 너무 작정인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아, 너 진짜 반복해서. 완전 동아리면은 그러니까. 뭐. 다음 질문 가시. 아. 동아리 CC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없으시다면 있다 생각하고 같은 댄서로서 좋은 점, 나쁜 점. 그러게, 야 너가 제일 할 말 많겠다. 다 꺼져 이.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NOD 동아리 분이고 사람이거든요. 이거 말 잘해야 돼. 이거 평생 자유로웠는데. 근데 헤어지면 이거 계속 떠돌아다니나. 헤어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. 너 되게 신났다. 자유가 많이 선배님이셔. 그쪽에서 많이 선배님이셔가지고 잘 새겨들어야 된다. 일단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좋은 점은 찾아볼 수 없죠. 좋은 점은 오늘 직전에도 연습 같이 하고 오고 같이 하고 왔어요. 뭔가 같이 춤추면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 해주고 막 같이 잼하면서 같이 환호해주고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춤이 같이 하면은 정말 연인으로서 행복한 춤이죠. 제 상황이죠. 그 댄스신 안에서는 경험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춤추는 사람이랑 같이 사귄다면은 주변에 많으니까 CC 했던 사람도 있고 하니까 보면은 같이 연습하는 게 너무 부러워요. 그리고 이게 뭐 흑역사로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 같이 커플 댄스 영상을 찍는다거나 일단 그런 걸 한다는 게 되게 좋은 추억이잖아요.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랑만 찍는 이번 질문은 공연에 관련된 건데요. 그러면 그 공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무엇이었는지. 근데 나는 이건 우리가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해. 아닌가? 나는 진짜 락앤롤 크루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. 피드백도 나간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일단은 연습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. 진짜로 쌤 진짜 너무 착하셔가지고 피드백 끝나고서 뒤풀이 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뒤풀이 제일 중요해요. 심지어 세연이었는데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하나도 안 힘들었어. 이랬는데 선생님들 막 너무 힘들어서 이름 다 자신의 최애 댄서는 누구인지. 너무 어려워. 한 명만. 한 명만요? 아! 최애니까. 우리 켄쌤 사랑해요. 쌤 사랑해요. 이거 꼭 넣어야 돼. 쌤 사랑해요. 저는 켄쌤 진짜 손톱만큼만 따라하고 싶어요. 아, 안 돼! 저도 있어요. 엘선쌤. 선쌤! 사랑합니다. 저는 유니온의 마이티 락커즈가 또 다음 퍼포 걸로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 선쌤. 저는 노댕쌤 수업 정말 들어보고 싶어요. 진짜 제일 들으면 되잖아. 요즘 하는 거 계속 두 분이서 같이 하셔갖고 그거라도 들으면 되잖아. 나 지금 바로 갔다. 두 분이서 하면 더 좋은 거 같아. 유봉쌤은 별로다.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 멋있던데. 와. 아, 근데. 마지막 질문 하고 마칠게요. 자기 동아리 자랑 시간이에요. 민성이는 동아리 자랑보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. 뭔 소리야.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이 컨텐츠야. 이 컨텐츠는 별로인 거야. 그러니까 내 자랑을 해야 되는데. 아니야. 그러니까 KNCT는 김민성 없이는. 그러면 자기 자랑을 해도 되고. 저는 뭐 맥스는 잘할 게 많죠. 전 저희 동아리의 제일 큰 장점은 못하는 사람은 없다? 그러니까 안 돼도 되게끔 만든다? 못해도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수준까지는 무조건 끌어올려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퍼포나 약간 정기 공연이나 약간 퀄리티가 다 높지 않나. 정기 공연의 퀄리티가 높으니 맥스 정기 공연을 놀러 오시면은 저희 동아리는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는 게 지금 제가 동아리 가서 제일 많이 교류하고 하는 형들이 약간 제가 23기인데 17기, 16기 형들이랑도 되게 편하게 지내고 되게 엄청 즐기시는 게 보여서 같이 즐기려고 복도 다 주는 것도 있고 또 다들 즐기는 그런 기분이 저희 동아리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정말 잘
저희 동아리는 에어컨이 없어. 그래서 여름 되면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장점이 뭐다? 땀을 진짜 많이 흘려서 살이 빠진다. 와, 최고 장점. 최고지. 그래. 다이어트 할 필요 없겠네. 그래. 그리고 낮 시간에 하거든. 1시부터 3시인가? 와. 좋네. 햇빛 쨍쨍할 때, 7월에. 와. 그러면은 뭐다? 살이 빠지고 춤이 는다. 와, 그리고 그치, 최고의 장점이지.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. 군대 갔다 오니까 이게 너무 달라져 있더라고요. 저희는 배틀 행사가 진짜 많아요, 안에서. 와. 김민성이 있잖아요. 무조건 장점이죠. 일단 민성이가 있는데 뭘 필요해? 저 지금 편입하고 싶어요, 그대로. DT 들어가고 싶어요. DT 외부 안 받아요? 그래. 아니, 들어와. 맥스 짱. 맞아, 맥스 씨. KDT 짱. 다리 짱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티샤츠. 사실 연대 치대 가고 싶었어.